안녕하세요. 이번 CRS 발표를 맡게 된나 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에러 많이 겪어보셨나요? 네, 화면에 보이는 그 에러를 많이 겪어보셨나요? 저는 이제 볼 때마다 좀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이번 미션부터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협업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많이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서로 좋은 말을 했으면 하고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CORS를 알기 전에 SOP라는 개념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SOP란 다른 출처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에 제한하는 보안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출처란 무엇일까요? 네, 출처에 대해 잘 정리된 블로그 글이 있어서 가져왔고요. 이 블로그는 우테코 3기 다니의 블로그입니다. 앞 광고 맞습니다. 네, 밑에 설명을 읽어보면은 URL에 프로토콜, 호스트, 포트를 통해 같은 출처인지 다른 출처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대요. 위에 이제 프로토콜을 보게 되면은 HTTPS가 이제 프로토콜이고 이제 github.com 도메인이 곧 호스트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443 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토콜, 호스트, 포트 무엇이라도 하나가 다르면은 다른 출처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세 가지가 모두 같아야지만 같은 출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번외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포트가 출처를 판단을 안 해요. 즉, 이제 포트가 달라도 이것은 같은 출처이다라고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 HTTP 로컬호스트와 동일 출처인 URL은 무엇일까요? 모두 골라주세요. 1번 HTTPS 로컬호스트, 2번 HTTP 로컬호스트 80 포트, 3번 HTTP 127.0.0.1 4번 HTTP 로컬호스트 API CRS 네, 빠르게 답변 좀 부탁해 주시고 여기서 정답은 바로 네, 2번과 4번입니다. 먼저 1번부터 짚고 넘어가면은 HTTPS죠. 예, 보기에서는 HTTP, 즉 프로토콜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출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은 HTTP 로컬호스트 80 포트가 붙여져 있는데 HTTP 기본 포트가 80 포트죠. 그러니까 위에 보기에서는 생략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출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은 HTTP 127.0.0.1이라고 하는데 사실 127.0.0.1의 IP는 로컬호스트가 맞기는 맞죠. 맞기는 맞는데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이거를 스트링 밸류를 서로 비교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스트링 밸류가 로컬호스트와 127.0.0.1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아, 이것은 다른 출처이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4번은 HTTP 로컬호스트 API CRS. API CRS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붙는 로케이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PI 앞에까지 비교를 해서 이것은 동일 출처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SOP가 다른 출처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에 제한하는 보안 방식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SOP를 사용을 해야 보안에 도움이 될까요? 이에 대한 답은 예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선량한 사용자가 있습니다. 선량한 사용자가 이제 페이스북 서비스에 로그인을 하고 사용을 하죠. 사용을 하는데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페이스북 인증 토큰을 받아오겠죠. 선량한 사용자는 페이스북의 인증 토큰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해커가 진짜 흥미진진한 내용과 링크를 메일을 통해서 보내요. 와, 이거는 진짜 클릭을 안 할래야 클릭을 안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량한 사용자가 클릭을 일단 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니까 해커가 만든 이제 주소로 이동을 하게 돼요. 여기서 주소, 해커는 스크립트로 페이스북에 나는 바보다라는 포스트를 등록해라는 스크립트를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갔더니 이 스크립트의 내용이 실행이 되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량한 사용자가 페이스북에
자기 인증 토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해커는 그 인증 토큰을 가지고 페이스북에 나는 바보다 포스트를 게시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장난스럽게 나는 바보다 약간 이런 포스트를 게시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송금이나 혹은 뭐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SOP가 정말로 위력을 발휘를 합니다.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오리진을 확인을 해요. 이 요청이 어디서 온 거지? 이 요청을 확인을 하니까 이 요청은 hacker.ck에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자기 출처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리진은 다른 출처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즉 크로스 오리진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SOP에 위반된다. 그래서 이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SOP가 정말 막강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문제죠. 그렇다면 다른 출처의 리소스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정답은 오늘의 주제, CRS 드디어 들어갑니다. CRS란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 즉 다른 출처의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모질라에서 가지고 온 설명이고요. 교차 출처 리소스 공유, 즉 CRS는 추가 HTTP 헤더를 사용하여 한 출처에서 실행 중인 웹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출처에 선택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브라우저에 알려주는 체제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다른 출처에 접근을 한다는 것이고, 이 권한을 이제 브라우저에게, 이거는 꼭 알아놓는 게 좋아요. 브라우저에 알려주는 체제이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CRS 접근 제어 시나리오는 총세 가지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단순 요청, 이제 심플 리퀘스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프리플라이트 요청, 프리플라이트 리퀘스트라고 하고, 인증 정보 포함 요청, 크레덴셜 리퀘스트라고 합니다. 네, 일단 먼저 시작을 단순 요청으로 시작을 할것 같지만, 저는 네, 프리플라이트 요청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프리플라이트는 쉽게 말하자면 사전 확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막 무작정 놀러 가면은 그거는 좀 민폐죠. 이제 먼저 물어봐야 돼요. 어이, 친구, 나 너네 집 놀러 가도 되니?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친구가 답변을 해주겠죠. 놀러 와도 돼. 혹은 아니, 오늘은 좀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겠죠. 이제 그 답변에 따라서 저는 놀러 갈지 안 놀러 갈지 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리플라이트예요. 프리플라이트는 본 요청을 보내기 전에 일단 서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이, 서버, 나이 요청 보내도 되니? 하면 이제 서버가 대답을 하겠죠. 그 요청 보내도 돼. 그 요청을 이제 프리플라이트는 그렇게 물어보는 거를 옵션스 메서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 프리플라이트 내용에 대해서 몰랐을 때 마음속으로 이제 프론트를 좀 욕을 했습니다. 옵션스 메서드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왜 옵션스 메서드를 요청을 보내는 거야? 이러니까 당연히 에러가 생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를 비롯해 그렇게 정말 그분께 죄송하고요. 요청을 하게 되면은 아래 그림처럼 두번 요청이 보내집니다. 맨 처음엔 이제 프리플라이트 요청, 즉이 요청을 보내도 되니?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요청이 가능하다면 실제 요청을 보내는 방식이죠. 예, 그림으로 보면은 다음과 같아요. 클라이언트가 이제 맨 처음에 요청을 보내고, 프리플라이트 리퀘스트 사전 요청을 보내고, 서버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 요청이 거부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 actual request는 실제로 보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보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실제로 이제 보내지는 거죠. 네, 프리플라이트에는 또 이제 그 사전 요청을 할때 물어볼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포맷이 있습니다. 거의 프리플라이트 리퀘스트의 포맷은 맨 처음에 헤더에는 오리진이 들어 있어야 돼요. 즉이 요청은
어디서부터 날아가는 거야? 라고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Access Control Request Method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요청의 메서드, 나는 이 메서드를 보낼 거야. 그래서 이 메서드를 보내도 되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아래 예시를 보게 되면은 Post 메서드를 요청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Access Control Request Headers라고 실제 요청에 추가 헤더를 뭐뭐 보낼 수 있는지 라고 이제 물어보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내줘야겠죠. 프리플라이트에 대한 답변을. 그래서 Access Control Allow Origin이라고 있는데 이제 서버 측에서는 이 오리진은 허가가 되어 있어라고 이제 보내주는 거고, 그다음에 Access Control Allow Methods 같은 경우는 서버 측에서는 이러한 메서드들이 허가가 되어 있어. 그다음에 Access Control Allow Headers 하면은 이제 서버 측에서는 이 헤더들은 허가가 되어 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Access Control Message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플라이트 응답 캐시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프리플라이트를 보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두번 이제 요청이 보내져요. 실제 요청, 그러니까 프리플라이트 사전 요청과 실제 요청, 그렇게 두 번이 보내지죠. 이렇게 되면은 매번 하나의 요청을 보낼 때마다 두 번의 요청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리소스적으로 좀 좋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프리플라이트 응답에 대해서 브라우저는 캐싱을 해두고 다음 똑같은 요청을 보낼 때이 프리플라이트 캐싱된 거를 확인을 하고 프리플라이트 사전 요청을 미리 보내지 않고 바로 본 요청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ctual Control Message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밑에 보면은 86,400초를 캐시를 해두어라라고 이제 이러한 명령이 되겠죠. 프리플라이트 리스폰스가 가져야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응답 코드는 200대여야 하고요. 응답 바디는 비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심플 리퀘스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심플 리퀘스트가 뭐냐면요. 프리플라이트와는 다르게 바로 본 요청을 보내면서 그 즉시 이것이 크로스 오리진인지 확인을 하는 절차입니다. 근데 이제 심플 리퀘스트를 날리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돼요. get, post, head, 메서드 중에 하나여야만 되고 컨텐츠 타입 같은 경우는 application, xwww form, url encoded 혹은 multi-part form data, 그다음에 text plain 이셋 중에 하나여야만 되고, 그다음에 헤더 같은 경우는 accept language, content language, content type 만 허용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프리플라이트 요청 없이 바로 심플 리퀘스트가 날려진다. 네,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은 이제 심플 리퀘스트 흐름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오리진을 밝혀야겠죠. 나는 foo.example인데 이러한 요청을 보냅니다. 서버에게라고 하면은 서버는 Access Control Allow Origin은 모든 여기서의 별표는 이제 와일드카드 형식이라고 모든 오리진을 허가해주겠다라는 의미이고요. 즉, foo.example도 허가를 해주겠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Access Control Allow Origin이 foo.real만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foo.example과 다르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서 크로스 오리진 에러가 터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프리플라이트가 필요할까? 심플 리퀘스트로 날리면은 그냥 딱한번 요청을 하고 끝내는 건데 왜 굳이 프리플라이트로 두번 왔다 갔다 해야 될까? 이것은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 CRS를 모르는 서버를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 편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흐름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제 보이는 흐름은 서버가 CRS를 모르는 서버예요. 즉, CRS에 관련해서 아무런 설정이 없는 서버인 거죠.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것은 이제 actual request, 즉, 그 pre-flight 없이 바로 본 요청을 보낼 때 어떤 오류가 생기냐, 그것을 한번 보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제 그 오리진, 그러니까 나의 출처는 봄.com이야 하고 이제 보내죠. 브라우저에게. 브라우저는 그대로 서버에게 보냅니다. 서버는 CRS에 관련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단 해결을 합니다. 이것저것 막 하고 그 다음에 응답을 내겠죠. 근데
서버 입장에서는 CRS 설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allow origin 같은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야, 서버는 allow origin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CRS 에러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서버는 일단 모든 거를 다 해결을 했어요. 들어와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내뱉는데 브라우저에서 CRS 에러를 내뱉는 겁니다. 만약에 이 요청이 심플한 get 요청이 아니라 뭔가 막 delete 이런 요청이 가게 되면은 서버 입장에서는 그냥 DB를 다 지우고 그 다음에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브라우저에서는 그제서야 CRS 에러라고 터지는데 늦었죠. 이미 서버는 다 지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프리플라이트가 필요한 건데 만약에 이제 프리플라이트 요청을 보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일단 그 클라이언트가 보내겠죠. 브라우저에 보내고 브라우저가 서버에 봅니다. 서버 입장에서는 CRS 설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allow origin이 없죠. 그래서 브라우저는 여기서 에러를 터트립니다. 이것은 사전 요청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서버는 뭐 행동을 따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이거는 CRS 에러니까 다음 실제 요청을 보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버는 안전하게 잘 지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프리플라이트는 CRS를 모르는 서버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redential Request라는 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증 관련 헤더를 포함할 때 사용하는 요청이에요. 그래서 그 만약에 쿠키나 이제 JWT 우리는 지금 JWT 토큰을 사용을 하죠. 이런 토큰을 클라이언트에서 자동으로 담아서 보내고 싶을 때 이제 credentials를 include를 하게 되면은 서버 측까지 전달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버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설정을 해줘야 돼요. access control allow credentials를 출처로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클라이언트 측에서 보내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ccess control allow credentials를 출처로 주는 순간 access control allow origin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것을 허용을 하면 안 돼요. 그 출처를 모든 것을 허용을 하는 순간 그 에러가 터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오리진을 줘야 돼요. 만약에 봄.com에서 보낸다고 하면은 봄.com에는 이것을 허용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자, 이제 CRS를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방법은 프론트 프록시 서버 설정을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꿔주냐?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일단 프론트 서버, 그러니까 우리가 뭐그 npm run 서브 형식으로 따로 띄우잖아요. 거기 프론트 서버한테 이제 브라우저는 그 서버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포트도 같은 포트로 보내겠죠.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오리진과 타겟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same origin 형식으로 보내집니다. 근데 이제 프론트 서버에서는 살짝 바꿔서 만약에 슬러시 API 요청이 있는 것은 타겟을 8080 포트로 보내줘 하면은 이제 프론트 서버에서 보내주기 때문에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CRS가 이제 브라우저에서 아까 터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이것은 same origin이기 때문에 에러가 터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same origin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선 안 터지고 무사히 왔다 갔다 한다. 다음에 이제 직접 헤더를 설정을 해주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이 방법은 좀 귀찮아 보이죠? 우리는 정말로 위대한 프레임워크, 스프링 부트를 이용을 하는데, 굳이 저렇게 헤더를 설정을 해줘야 되나? 라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프링 부트를 어떻게 설정을 하냐는 이제 제가, 라이브 코딩 형식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혹시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라이브 코딩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화면 공유를 한번 할게요. 그래서 네,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보이면은 채팅으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잘 보이죠? 일단 이거를 삭제를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한번 서버를 띄워 보겠습니다. 프론트 서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GET 요청, POST 요청, DELETE 요청, PUT 요청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거는 크로스 오리진이 백엔드 너무 티나죠? 이제 크로스 오리진이 터지면은 어떻게 되냐? 자, 먼저 요청이 보내지죠. 옵션스가 먼저 보내집니다. 그 다음에 터져요. 자, 아까 되게 궁금했던 거 있죠. 만약에 여기서 크로스 오리진을 지금 현재 모르는 상태예요. 서버 입장에서는 크로스 오리진, 네, 채팅 보겠습니다. 크로스 오리진을 모르는 상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네, 리퀘스트 요청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터지겠죠. 터지는데 분명히 여기서는 실행이 될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긴 요청을 보내는데 당연히 터지죠. 당연히 터지는데 여기서는 보시게 되면은 HTTP 리스폰스가 205K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실제로 요청은 받아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플라이트가 필요하다. 프리플라이트가 필요하면은 당연히 이러한 상황이 발생은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 맨 처음 방법은 이 방식으로 해결을 한다고 했죠. API가 오게 되면은 프론트 서버에서 8080 포트로 연결해 준다 하면은 이제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CRS를 모른다 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트롤러에서 설정하는 방법은 크로스 오리진을 붙이면은 네, 끝납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오리진을 설정을 해주고, 이제 오리진을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오리진은 이제 HTTP 로컬 호스트 8081 포트가 되어 있죠. 만약에 이 오리진을 설정을 안 해주면 디폴트 값은 보시면은 아마 모든 것을 다 받아 줄 거예요. 디폴트 오리진이 이제 모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은 오리진을 설정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그냥 별표를 하고 크레덴셜스를 이제 true로 주게 되면 아까 오류가 터진다고 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다시 한번 이거를 돌리면은 어떻게 되냐? 네, 오류가 터집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는 뭐, 네, 오리진을 설정을 해주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은 크로스 오리진을 각각 다 붙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역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컨피규레이션을 만들어 줍니다. 컨피규레이션을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이제 컨피규레이션을 붙이고 이제 MVC 컨피규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콜스 설정을 따로 해 주는 거예요. 콜스 설정을 해 주면은 여기서 애드 매핑 API를 설정을 해 주는데 여기서 오리진스를 이제 뭐 아까 HTTP 로컬 아이고 로컬 호스트 8081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전역적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의 준비한 발표는 여기서 끝이고요. 네, 그동안 재밌게 봐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